안녕하세요. 후자대인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7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대리입금 광고에 현혹되면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협박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주요 내용을 한번 보자면 청소년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리입금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청소년 및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다섯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리입금은 연 1000%, 무려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사채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피해 발생 시 지인에게 알리거나 금감원, 국번 없이 1332 금감원이죠. 아니면 경찰, 학교 전담 경찰관 포함,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이루어진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가 가능하고 원금의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경찰 조사 시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다섯 번째, 타인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금융감독원은 방심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 조치하고 피해 사례에 대해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는 한편 피해 신고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리입금 피해 신고 코너를 신설하는 등 대리입금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또한 청소년 학부모가 대리입금의 위험성 및 대응 요령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교육, 학교 등의 현장 교육 생활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황 보시면요. 최근 SNS 등을 통해서 청소년에게 소액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이 일시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이와 같은 대리입금 광고에 현혹될 경우 불법 고금리 및 채권 추심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요.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고 건수 등을 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 중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 건수는 무려 8,520건이나 피해 신고는 5건이라고 합니다. 신고가 엄청나게 적죠, 지금. 대리입금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소액, 음성적으로 발생해서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보면 대리입금 광고 제보 및 피해 신고 건수인데요. 광고 제보 건수는 2020년에 2,576건인데 반면에 피해 신고 건수는 4건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2021년에는 광고 제보 건수가 늘었습니다. 2,862건인데 피해 신고는 고작 한 건.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보면은 3,082건. 엄청나게 또 늘었죠. 근데 피해 건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무튼 대리입금 광고의 경우 내용상 대부업법 그리고 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령 내용을 회피하거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요. 적극적 광고 차단 조치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영업 행태 보시면 주로 SNS에 대리입금 광고 글을 게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10만 원 내에 1에서 30만 원 정도 이제 소액을 2일에서 7일간 단기로 대여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금의 20%에서 50%를 수고비 연 환산 시 무려 1000에서 3000% 엄청나죠? 수고비로 요구한다고 하고요.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입니다. 말도 안 되죠. 2,000원 정도의 지각비, 연체료를 부과하고 연체 시 전화번호, 사진,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 등의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리급 시는요, 가족, 친구 연락처 등을 요구하거나 협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수라고 하네요. 이 부분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것 같고요. 혹시나 자녀가 여성일 경우는요. 그리고 대리입금 광고 사례에 트위터나 뭐 이런 거 보면 있거든요. 예시니까요. 이거 꼭 보시고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부모 입장에서는 막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리입금 피해 사례인데요. 우선 불법 추심이 있습니다. A양은 아이돌 상품 굿즈를 사기 위해서 SNS에서 불법 대출업자와 접촉해서요. 8만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 통의 추심 전화를 통한 욕설 협박에 시달리다 열흘 후 이자 연체료를 합친 14만 원을 상환했다고 합니다. 무려 연 이자가 2,737%. 엄청나죠, 진짜.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케이스인데요. 미등록 대부업자 B씨는 SNS에 대리금 광고를 올려 480여 명의 청소년에게 무려 5억 3천만 원을 대출해주고요. 채무자의 상환이 지연되자 학생증 연락처 등을 SNS에 게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소년이 대리금 행위인데요. C씨는 SNS에 대리금 광고를 올려 580여 명의 청소년에게 1억 7천만 원을 대출해주고요. 최고 연 5,475%. 와, 엄청납니다, 진짜.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청소년 및 학부모 등의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 대리금은 연1000% 이상 고금리 불법 사채라고 합니다. 대리금은 대차 금액이 10만 원 내에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출 기간이 짧아서 연 환산 시 이자율이 1000% 이상인 수준으로 법정 이자율 20%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 사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리입금 업자들은 이자, 연체료 대신 수고비 또는 사례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요. 기상천외하죠. 불법 사채가 아닌 지인 간의 금전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액, 고금리 불법 사채라고 하고요.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요. 대리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 발생 시 주의에 알리거나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하세요라는 부분인데요. 대리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하는 등 협박을 받는 경우는요. 학교 전담 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가 있거든요. 1332번 국번 없이 133입니다. 연락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상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요. 원금의 이자 또는 수고비 등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네 번째, 경찰 조사 시 인적 사항을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리금 피해 학생이 경찰서에 출석해서요, 조사를 받을 때 신분 노출이 우려된다면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가명 조사라고 하죠. 아무튼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 조사 과정이 신분 노출 우려에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될것 같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싹을 잘라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타인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그리고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리금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서 추심하는 행위는요, 개인정보법에 위반 소지가 있음을
명심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 대리금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부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 행위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용돈벌이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대리금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이거 꼭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향후 계획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금융감독원은 방심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요. 대리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 조치하고 피해 사례를 신속히 수사 의뢰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 금융신고센터 메뉴의 대리금 온라인 피해 신고 전용 코너를 신설해서 피해자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는 등 대리금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요.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 학부모가 불법 금융 위험성과 대응 요령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아래와 같이 금융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보면 온라인을 통한 홍보 강화, 유튜브 등을 온라인 매체 를 활용해서 대리금 관련 법령, 피해 사례, 피해 구제 방법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요. 혹시 학부모님이나 이 영상을 시청하는 청소년들은 해당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 불법 사범이면 그만이라는 채널이니까요. 이 채널을 통해서 교육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지도 강화 측면에서 교육 당국과 협력해서요. 학교, 가정에서 청소년 생활 지도에 참고토록 전국 초중고에 피해 예방 협조 요청 공문을 배포해서요. 대리금에 대한 경각심을 고치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구축되어 온141교 금융교육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요. 금융회사 학교 교육 시 대리금 예방 교육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발표했고요. 그리고 교사 연수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교사 금융 연수 과정에 대리금 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해서요. 학생 교육 시 활용토록 유도하는 등 학교의 현장 대응 노력을 재고하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요즘에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을 이용한 이런 불법 사규민이죠. 이런 대리금 광고가 요즘에 판을 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청소년들이 현혹되지 말게 그렇게 지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욱더 참신한 콘텐츠와 그런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